오늘은 제부도와 전곡항을 이어놓은 서해랑 제부도 해상 케이프를 타고요, 제부도 제비 꼬리길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에서 모세 기적같이 바닷길이 갈라져 길이 열리는 섬이 있습니다. 바로 제부도인데요. 제부도는 경기도 화성에 있고 서신면 제부리에 딸린 아주 작은 섬인데요. 예로부터 육지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섬이라는 뜻에서 접이섬 또는 접비섬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제부도는 또 기적의 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제부도의 바닷길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해안 현상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갈라지는 바닷길은 해저 지형의 영향으로 저석의 저조시 주위보다 높은 해저 지형이 해상으로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부도 주민들은 이처럼 신비로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제도만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밑에서 있네요. 반갑습니다. 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비 꼬리길을 한번 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바닥 보기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반가 반가. 이곳에 오면요 또 바지락 칼국수가 맛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네요. 야, 진짜 깜짝 놀랬다 너. 빨간 등대 낭만 제부인데요, 선창에선 언제나 삶의 생동감 있는 지입니다. 그 선창의 상징인 빨간 등대는 전곡항 백길을 따라 들어오는 어선들의 문지기 역할을 하며 제부도를 지나는 어선들에게도 반가운 위정표가 됩니다. 가족, 아들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에도 빠지지 않는 제부항은 포토 포인트 역할까지 하며 방문객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제부도 해안 산책로 제비 꼬리길을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꼬리길이란 제부도가 제비 꼬리에 모양이라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부도는요 예로부터 육지에서 멀리 바라보이는 섬이라는 뜻에서 접이섬 또는 접비섬으로 불렸으나 조선 중엽에 갯벌을 어린아이는 얻고 노인은 부축해서 걷는다는 뜻에서 제약부경이라는 말의 앞끝자를 각각 따와 제부도라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괭이 갈매기는요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가지고 있기에 그 이름을 얻은 괭이 갈매기가 해안 또는 갯벌 지역에서 언제나 쉽게 볼 수 있는 텃새입니다. 제부도 산책로는요 길 1km, 폭 1.5m 규모로 선창에서부터 탑재산 주변을 돌아 해수욕장 앞 일명 말머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기분으로 해안을 둘러보도록 설치된 해안 산책로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하기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산책로 사이마다 바다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고요. 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섬세한 포토 포인트도 설치되어 있어 아름다운 시간들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곳입니다.
떨어지면 익사한답니다. 반가워요.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네요. 메바이인데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메바이의 모습입니다. 네, 저는 탑재산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계단이?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멋진 전망대네요, 진짜. 아, 해 같다. 전망 끝내주는 곳이네, 진짜. 또 인물을 멋지게 감상했어요. 정자도 있네. 아, 제부도 탈북하가 지금 하늘에 선명히 전망이 되는군요. 시간의 섬 제부도는요, 시간이 흐르면 달라지는 계절의 모습과 함께 변한다고 합니다. 섬의 주민들 역시 자연에 자신을 맞춰 변해가고 있어요. 네, 만남과 떠남, 낭만과 설렘, 기쁨과 쓸쓸함이 교차하는 자연의 시간 속에서 나를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의 섬 제부도. 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다의 길이 열리는 자연이 허락한 시간은 하루에 단 두 번입니다. 이 길을 통해 제부도에서 주변을 바라보는 다음에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